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식당 기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식당을 네이버에서 찾을 때 어떤 단어로 검색해야 잘 보이는지 알고 계시나요? 가령 기본적으로 부산 고등어구이 맛집으로 검색될 수 있고 부산 시청역 고등어구이 맛집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검색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시청역이 끼어든 두 번째 검색어가 조금 잘 검색될 수 있고 부산 한정이라면 더 자주 검색되는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도시와 다르게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들은 해운대나 강남처럼 한 곳에서 놀거리와 먹을거리를 한 번에 모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동네를 키워드로 식당을 홍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높은 빌딩이 많은 오피스 상권이라면 식당이 품어야 할 키워드는 많을 것입니다. 각자 좋은 키워드를 발굴하고 선점하기 위해 머리를 쓰고 계실 것 같은데요. 회식 메뉴나 단체 메뉴, 승진 회식, 코인 대박 등 새로운 키워드들을 발굴하고 새어나가는 검색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가지나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하고 내 가게의 정체성이 정립되면 이세 키워드를 섞어줌으로 대박 키워드로 키울 수 있기도 합니다. 옷 가게라면 빅사이즈 키워드가 있는 것은 이미 아실 건데요. 여기에 더해 힙합스러운지, 선보러 갈 때 입을 수 있는 옷인지 세세하게 정해주면 선택받기 쉬울 것입니다. 사실 사이즈대로 옷을 구비해 팔아도 손님층은 넓어질 수 있는데요. 한두 가지 콘셉트를 정해 밀고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키워드를 생각해 보는 거죠. 빅사이즈 여름 작업복, 빅사이즈 여름 정장, 동묘 빅사이즈 여름 작업복, 이태원 빅사이즈 여름 옷, 제주도에 가서 갈치 맛집, 갈치 전문 맛집, 서귀포 갈치 맛집, 제주 서귀포 갈치 맛집, 제주도 남쪽 서귀포, 갈치 전문 맛집 등으로 조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좋은 키워드는 어떤 것인지 아실까요? 첫 번째에 뜨는 키워드보다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키워드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쓰느냐, 100명, 1000명이 검색하느냐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단어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데요. 이런 키워드를 발굴해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동네가 들어가고 지하철역이나 동서남북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대표 메뉴를 덧붙임으로 큰 키워드 부럽지 않은 똑똑한 키워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 키워드는 이런 거죠. 버드나무집이나 야부소바 대나무집 같이 그 식당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현재는 주소와 메뉴를 조합하거나 지역과 메뉴, 상황 등으로 조합하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단어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키워드가 다르듯 뒤처지지 않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